얼음 목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를 크리스 범스테드가 우승하면서였다. 오랫동안 그의 브이로그를 즐겨봐왔던 나는 그가 2019년과는 다르게 2020년에는 항상 주기적으로 얼음 목욕하는 것을 목격했다. Oh my god! Fuck this! What? You're going down? (웃음)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은 트레이닝 스타일 그리고 역량. 그렇다면 그의 우승 비결은 얼음 샤워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크로스핏의 최정상이신 손지문 선수님의 인스타에서도 종종 리커버리 훈련으로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크라이오테라피라는 것들이 인스타나 유튜브의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차가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크라이오테라피의 크라이오는 콜드를 의미하고 테라피는 치유를 의미한다. 유명한 자기개발서나 자기개발 강연가들의 연설에서도 종종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으로 콜드 테라피가 등장한다. 그리고 많은 육상, 사이클, 축구 등등의 대부분 스포츠에서도 냉찜질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차가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얼음 목욕을 하는 것은 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운동으로부터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고 한다. 그 원리는 우리의 몸은 차가운 곳에 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리고 다시 따뜻한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수축한 혈관이 이완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내 몸에 대사 잔여물들이 쓸려 내려가게 되고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내 몸속 세포들에게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고 한다. 10에서 15도 사이의 차가운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있는 방법.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30초씩 번갈아 가면서 10분 정도 있는 방법. 크라이오테라피라는 기계 속에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이 얼음 목욕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몸의 회복을 돕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근성장애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성장애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운동 후 일어나는 염증, 통증, 피로감은 근육이 커지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때 부자연스러운 찬물 샤워를 해주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자극에 신경을 쓰느라 근압성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회복을 빠르게 돕는 방법은 얼음 샤워 말고도 많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폼롤러, 마사지, 스트레칭, 가벼운 유산소 등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중에서 마사지가 얼음 목욕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사실 얼음 샤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얼음 목욕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일까? 왜 찬물로 샤워를 해라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일까? 왜 목욕탕에 가면 할아버지들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찬물 샤워를 시작했다. 정확히는 10초간 찬물을 맞아 보았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솔직히 10초는 버텼나 싶다. 찬물만 틀면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겁이 났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이었기에 그냥 피해버렸다. 그러다가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2011년 1월에 해병대 포항 1사단으로 입대를 했었다. 매우 추울 때 훈련소에 갔고 매일 아침 일과로 알통구보라는 것을 했는데 기상 직후 옷을 다 벗고 뛰었다. 처음엔 이게 무진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다가 보니 적응이 되었고 나중에 뛰고 나서의 그 정신적 맑음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뭘 하든 고통에 참 익숙했고 잘 이겨냈다. 반면 10년이 지난 31살의 나는 점점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고통을 자주 회피한다. 예전에는 추워도 반팔에 5만원짜리 패딩 하나만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히트텍이니 구스니 하며 그런 것들만 찾는다. 내 일상도 마찬가지다. 군대에서는 비논리적이고 부당한 일들이 생겨도 참 잘 이겨냈다. 그런데 지금은 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들만 봐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루종일 기분이 나쁘다. 점점 고통에 약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점점 고통에 내성이 없어져간다. 그래서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포기하거나 합리화해버린다.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면 그때 군대 시절처럼 내 마음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 조금이나마 찬물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10초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매번 무진장 고통스럽다.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건 지금 이걸 못 버티면 내 인생에 무방비로 찾아올 그 어떤 고통도 못 버틸 거라 생각하니 버티게 되더라. 그리고 이게 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운동을 할 땐 이거 하나 더 못한다고? 피곤할 땐 이 정도 피곤하다고 지금 쉰다고? 영상 편집을 할 땐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타협한다고? 나를 기존의 익숙함에서 탈피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향이 생겼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익숙한 것,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변화가 어려운 이유다.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부딪히며 깨지는 과정이 없다면 나는 또 익숙함에 안주할 것이다. 이러한 익숙함을 벗어나기 위한 도전으로 내 온몸이 거부하는 찬물 속에
잠시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에 감정이 상했고 어떤 하기 싫은 일을 미뤘고 어떤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셨나요? 그랬다면 찬물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